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세브란스 병원의 백상일입니다. 금번 TCTAP 2021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저와 같이 진행하실 분이 이번에 K-STAY 회장님이 되신 고대 안암병원의 강준호 선생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이 수고해주실 패널 선생님으로서는 서울 안암병원의 김주희 선생님, 그리고 대전 을지대 병원의 이규성 선생님,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박창순 선생님, 그리고 서울 안암병원의 노진수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학 서울 경인지 회장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KCT 회장님이 되신 고대 안암병원의 강준호 선생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호 선생님.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10대 심혈관 기술 연구의 회장을 맡게 된 고대 안암병원의 강준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무거운 직책을 맡겨주신 대의원 여러 동료 선후배 선생님들께 또 고개 숙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한 2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장학회나 중재학회 여러 유관 단체로부터 저희가 여러 직종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범 연구회로 저희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모이기 어려워서 저희가 줌을 이용한 학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게 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고 또 심장 연수 강좌라든지 보수 교육 같은 것들을 좀할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또 굉장히 퀄리파이드 되고 엑스퍼트 선생님들의 강의 또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 매뉴얼이나 보험 수가, 선량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어서 조만간 새로운 홈페이지에서 그러한 좋은 강의들을 이제 정회원 분들께서 볼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조영제라든지 방사선 이런 표준화 작업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KCT의 발전을 위해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아젠다 상에 있는 내용으로서 그 탑이하고 마이트랙 클립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처음에 이제 그 탑이 두 건은 강준호 회장님이 진행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마이트랙 클립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호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KCT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렉처는 옵티마널 디플로이먼트 프로젝션 오브 타바라는 주제로 서울 아산병원의 이승용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승용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옵티말 디플로이먼트 프로젝션 오브 타바의 발표를 맡은 서울 아산병원 이승용입니다. 우리가 탑의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디바이스를 어떻게 하면 좋은 위치에 잘 넣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사피엔 3 밸브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사피엔 3 디바이스를 넣었고요. 디플로이할 때 중요한 건 디바이스를 애널러스에서 3에서 5mm 안으로 7대 3이나 8대 2로 임플란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음은 과거 에볼릿 R 디플로이 영상입니다. 타겟 임플란트 뎁스가 사피엔과 동일하게 3에서 5mm이고요. 이 위치를 잘 잡으려면 디바이스의 노드 0과 1 중간에 애널러스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각각의 디바이스들은 타겟 포지셔닝, 뎁스를 신경 써서 잘 맞추도록 권유하는데 그 이유는 컨덕션 디스터번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2019년도 재개시민 논문 자료와 2015년도 재개시민 논문입니다. 이렇게 두 논문을 보면 디바이스의 뎁스는 멤버 셉툼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칭 마이다스라 부르는데요. 여기 이렇게 두 환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임플란트 뎁스가 6.5mm, 두 번째 환자는 임플란트 뎁스가 2.1mm. 이렇게 넣었는데 두 번째 환자한테서만 컨덕션 디스터번스가 나타났습니다. 얕게 넣었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멤버러스 셉툼 길이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 환자는 멤버러스 셉툼 길이가 6.8mm였는데 비해 디바이스가 얕게 들어갔고, 두 번째 환자는 MS 랭스가 거의 없었는데 반해
디바이스가 깊게 들어가서 이 전도 장애가 생겼습니다. 이렇듯 이 표를 보자면 임플란트 F가 MS 랭스보다 작을 때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를 넣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인터널 인터미디어트 리스크에서 MS 랭스보다 임플란트 F가 작을 때 51명 중에 1명 들어갔고요. 하이 리스크에서는 임플란트 F가 MS 랭스보다 작을 때 9명 중에 1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MS 랭스와 디바이스 뎁스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뎁스에 관한 2021년도 CCI 사피엔 3 하이 디플로이먼트에 관한 논문입니다. 방금 마이다스 논문에서 보듯 디바이스 뎁스와 컨덕션 시스템의 관계로 요즘 들어서 하이 디플로이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피엔 3 디플로이 사진인데요. 왼쪽은 컨벤셔널하게 LA와 크레니얼, 트라이컨셉 뷰로 살짝 이렇게 나오게 해서 디플로이 하고요. 오른쪽 사진은 요즘 선호하는 아레오 카우달 뷰에서 하이 디플로이 테크닉을 사용해서 디플로이 하였습니다. 디바이스가 좀 더 얕게 포지셔닝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선 점점 더 현재로 올수록 추세가 컨벤셔널 디플로이보다는 하이 디플로이먼트 테크닉을 선호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디바이스 뎁스를 얕게 포지션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이 디플로이 테크닉을 사용하면 전도 장애 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금 더 전도 장애가 일어나는 에볼루트 디플로이 먼트 순서입니다. 보통 이렇게 트라이커스브로 맞추고 디바이스를 넣고 LAO를 돌려서 디바이스 핸 마커를 평행하게 한 다음에 이 디바이스 플라나 뷰에서 디플로이먼트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된 사진이고요. 이렇게 컨벤셔널 방식에는 트라이커셉 뷰에서 카테터 마크밴드가 평행하게 만들기 위해 LAO를 더 각도를 주게 되면 이렇게 LVOT가 쇼팅이 되면서 애널러스가 변하게 됩니다. 다음은 최근 컷의 모빌 뷰를 활용한 에볼루트 R 디플로이 순서입니다. 처음은 이렇게 똑같이 트라이커스 뷰를 찍고 아래요 카우달 이렇게 즉 컷의 모빌 뷰를 찍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디바이스 핸 마커를 아쿠아 평행하게 된 걸 확인한 후에 디바이스를 디플로이 합니다. 천천히 이렇게 디플로이 하고요. 이렇게 디플로이 하고 디바이스를 플랜하게 하게 찍은 뷰입니다. 각각 파이널 영상입니다. 이 두 영상을 비교해 보니 컨벤셔널 디플로이보다 컷셉 오버랩을 이용한 영상이 좀 더 뎁스를 얕게 임플란트 된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더 전도 장애가 일어나지 않겠죠? 네, 방금 보았던 사진 중에 이 아레오 카우달 뷰, 즉 컷의 모브레 뷰에서 디바이스 플라나 뷰와 애널러스가 플라나한 뷰가 파라라한 걸볼수 있었는데 논문을 찾아보니 그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2021년 더블 스커브와 컷의 모브레 뷰에 대한 논문인데요. 여기서 이 더블 스컷의 모델은 디바이스 핸 마크가 평행한 두 지점, 여기서는 즉 아레오 18도 카우달 20도와 LAO 20도 카우달 6도를 연결한 이 디바이스 플라나 커브와 아우틱 애널러스 커브랑 만나게 된 지점, 이 아웃 지점이 이 아레오 카우달이고 아레오 카우달이 디바이스와 애널러스가 평행한 베스트 앵글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더블 커브와 컷업 오버 앵글을 표시하고 살펴보니 아레오 카우달 뷰에서 컷업 오버랩과 더블 S가 95% 실내 영역이 거의 같은 지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것으로 아까 그 컷의 모브레 뷰에서 디바이스 핸 마커가 평행이 되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같은 환자의 디바이스 플레임 뷰와 애눌라 플레임 뷰에서 디바이스 뎁스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보시면 디바이스가 디바이스 플레임 뷰보다 컷의 모브레 뷰에서 좀더 깊게 위치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건 그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트라이컷셉 뷰에서 LA 앵글을 더 줘서 디바이스 플레인 뷰를 만들게 되면 이 RCC가 위로 올라가면서 생기는 차이가
애널로 플랜 뷰와 디바이스 플랜 뷰에서의 디바이스 깊이 차이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둘 다 만족하는 LAO 카우달 컷의 모브리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T에서 보듯 LAO 카우달 뷰가 LVOT가 가장 일롱게이트 된 뷰라는 겁니다. LAO 카우달에서 LVOT가 더 넓게 펴져 보이고 LAO 크레니알에서는 슈팅되어 보입니다. 컷의 모브리프의 장점입니다. 일단은 디바이스 뎁스를 잘 볼 수 있어 전도 장애를 일으키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트라이 컷의 뷰와 마찬가지로 에놀라 플레인 뷰입니다. 따라서 NCC의 깊이를 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LVOT가 일종 게이트된 뷰에서 디바이스의 플랜을 볼 수 있는 최적의 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디바이스가 정확한 포지션으로 디플로이 되어서 페이스메이커를 넣는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컷의 모바일 뷰를 어떻게 영상을 얻고 이용할까요? 저희 케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CT상 트라이 컷의 뷰는 LAO 23도, 크레니얼 11도, 컷의 모바일 뷰는 LAO 2도, 카우달 18도입니다. 이 CT와 비슷한 각도로 LCC와 RCC의 이 피그테일 카테터를 커버드와 스트레이트를 각각 넣고 위치를 보고 일단 이 트라이 컷의 뷰를 아주 이쁘게 찍었습니다. 또 CT와 비슷한 각도로 컷의 모바일 뷰를 찍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커브드 두 카테터가 잘 겹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트루 컷의 오버의 영상을 이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핀 3 디바이스를 디플로이하고 디바이스 플레임 뷰와 컷의 모바일 뷰에서 각각 한 번씩 엔조이해 봤습니다. 역시나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바이스 플레임 뷰보다 컷의 모바일 뷰가 좀 더 디바이스가 깊게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고요. CT에선 트라이 컷의 뷰가 LAO 3도, 카우달 6도, 컷의 모브랩이 LAO 19도, 카우달 22도로 나왔습니다. 트라이 컷의 뷰를 찍고 난 다음 컷의 모브랩 뷰를 찍기 위해서 피그테일을 넣어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피그테일이 컷의 뷰에 위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피그테일이 RCC와 LCC의 바텀 쪽으로 접근하기 힘들어서 트루 컷의 모브랩 영상을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환자를 봐주시고요. 이분은 CT에서 트라이 컷의 뷰는 27도, 카우달은 7도, 오버랩 뷰는 LAO 15도, 카우달 33도로 나왔습니다. CT에서 난 것 같은 프로젝션을 찍었을 때 트라이 컷의 뷰와 컷의 모브랩 뷰가 잘 나왔고요. 이번엔 컷의 모브랩을 찍을 때한 컷의 뷰는 피그테일을 사용했고 다른 하나는 AL1의 U팁 앰플라 테스트 바이어를 사용해서 컷에 넣고 영상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와이어와 카테터가 바텀 쪽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겹치는 걸잘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쁜 트루 컷의 모바일 영상을 얻었고요. 이 뷰에서 에블롯 R을 디플로이하여 좋은 위치에 잘 임플란트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세 케이스를 봤는데 세 케이스 다 CT와 실제 프로젝션이 거의 비슷했는데요. 그래서 CT와 실제 트라이컷의 앵글이 비슷하다면 컷의 오버랩 뷰도 CT에서 제시된 각도에서 영상을 잘 얻을 수 있지만 만약에 CT상 트라이컷과 실제 트라이컷의 앵글이 다르다면 컷의 오버랩 프로젝션을 다시 잘 찾아야 될 것입니다.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컷의 오버랩 뷰는 최적의 옵티마이 폴로스코픽 프로젝션이고 골든 스탠다드로 애널러스와 딜리버리 카테터 플랜이 시차 없이 수직으로 표시되는 가장 베스트 앵글이고요. 컷의 모브랩을 사용해서 타바에서 더 좋은 아웃컴을 낼수 있도록 하고 아래 카우달 프로젝션의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용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메트로닉에서 이제 글로벌에서도 컷 오버랩 뷰로 디바이스를 디플로이하는 거로 이제 변경이 되었죠. 관련해서 패널 선생님들 질문 코멘트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승용 선생님. 네, 저는 이 컷 오버랩 뷰 관련돼 가지고 작년부터 좀 관심이 좀 있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메이트로닉에서 그 소프트웨어인가요? 이승현 버블에서 선생님 버블 그그 말씀이시죠? 소프트웨어예요? 그 아까 그 버블에서 앵글을 버블에서 보안 시스템 쓰리맨쇼 구해내는 거.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 쓰리맨쇼 프로그램. 쓰리맨쇼 아닙니다. 그건 쓰리맨쇼 아닙니다. 버블에서 디바이스라는 거는 플로로시티라는 프로그램인데 맞습니다. 그거는 단종이 돼서 사실은 저희가 접할 수는 없고요. 맞습니다. 예, 쓰리맨쇼로 앵글만 잡아가지고 아래오 카우다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 업체 컴퍼니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아, 플로로시티는 현장에서 해야 돼요. 디바이스를 넣고 해야 현장에서 되니까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크게 안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질문은 그러면 그건 에드워드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가요? 사피엔 에드워드는 예, 사피아는 사실은 커스브 오버랩뷰를 그할 필요가 에드워드 없어요. 정책으로 그 이스태블리시 한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산이나 뭐 다른 병원에서 오퍼레이터가 하는 거는 자유지만 이 사피안 밸브를 커스브 오버랩뷰로 넣어야 되는 거는 사실 아직은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네, 아직 그러니까 골든 스탠다드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전에 CCI 페이퍼가 커스브 오버랩뷰에서 디플로이했더니 하이 임플란테이션 됐다라는 그 데이터를 낸 겁니다. 골든 예, 스탠다드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래 데이터가 더 좋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그거를 갖다가 앵글을 구해서 각도를 접목시켜서 프로시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저희는 한 케이스 했어요. 사피엔을. 왜냐하면 트라이커셉트가 앵글이 너무 어려워서 커스 오버랩이 더 유주얼한 앵글이기 때문에 했더니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백승현 선생님 질문 주신 거는 그 앵글을 커스브 오버랩이나 쓰리 커스브를 우리 저희가 잡느냐라는 질문 그렇지. 주신 예, 것 빙고. 같은데 예. 예 이제 보통은 이제 쓰리맨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병원에서 할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회사에서 갖고 온 앵글을 가지고 회사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게 있는 병원은 있는 본인 병원 거와 회사 거를 회사 거는 세컨 옵션이 되는 거죠. 오피니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본 다음에 찍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왜냐면 다르기 테이블 높이나 때문에 예. 하라마 다 틀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한 게 픽셀 두 개를 넣거나 픽셀 두 개가 잘안 들어갈 때 요즘 저희는 AL1이랑 J를 넣어서 두개 바텀을 딱 맞춰서 오버랩 시키면 제가 정확한 커스 오버랩이라는 걸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오케이. 대부분 카테터 두 개. 스티커스가 CT랑 똑같으면 굳이 그런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저희가 몇 케이스로 이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예. 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또, 예, 박창수 선생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승윤 선생님. 근데 저 요즘에 뭐 메트로닉이 사실 이 커스 오버랩을 굉장히 뭐 많이 전략적으로 미는 것 같기도 한데, 아, 뭐 아까도 처음에 이제 외국 논문이랑 케이스 하나 보여주셨지만은 멤브로너 세텀을 미리 그러면은 다좀 매저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니멀하게 잡는 사이즈가 있나요? 그 보통 디스크로 따여서는 한 3에서 5mm 안쪽으로 이제 디바이스를 하라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 멤버 세트 랭스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넣는 걸로 하면 안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박정세 제가 또 부자 설명하면 저희는 멤버 세트를 루틴하게 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멤버 세트를 사람마다 재는 위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정확하게 어디 지점 멤버 세트이 몇 밀이다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이분하게 측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이승효 선생님 얘기한 거는 하이 임플랜테이션의 근거 자료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이제 카테터 두 개로 이렇게 거의 CT랑 코릴레이션을 시켜가지고 맞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고 계신데 이거를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계속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카테터 두 개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카테터가 이제 그 바텀 쪽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저희 보통 쓰는 그 트라이커스 뷰로 해서 임플란트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몇 개의 케이스만 했었고, 그게 잘 맞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브레인 세툼만 사실은 관여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기선이 얼마나 건강한지, 프리발론을 했는지, 오버사이즈를 했는지, 뎁스, 또 디바이스 종류, 칼슘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뭐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멤브레인 세툼은 사실 쓰리맨쇼가 있으면 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재보면 환자마다 다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물론 이제 멤버리스 중요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인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피안 역시도 저희가 23mm를 이렇게 인플레이션하면 쇼트닝이 되거든요. 근데 사피안은 언더필, 오버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언더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디바이스가 줄어들지 않고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지금 하이 임플랜테이션을 하는 게 좋죠. 예, 굉장히 이수민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시저가 바뀌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내용인데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세션을 발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타바 포 바이커스피드 밸브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병원의 이동준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동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타바 포 바이커스피드 아오틱 밸브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된 서울대학교 병원 이동준입니다. 뭐 첫 번째로 다들 아시다시피 바이커스피드 아오틱 밸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바이커스피드 아오틱 밸브란 이협성 대동맥 판막이라고 알고 계시고요. 일단 선천적으로 태어나기 시작해서 3천 엽을 가진 대동맥 판막보다 병의 진행이 빠르고 칼슘 침착이 많으며 대동맥이 확장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밸브를 뜻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오틱 밸브가 바이커스피드일 경우에는 이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젊은 연령에서 병의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자 하는 연령대가 조금 낮은 편이 가장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이커스피드 아오틱 밸브의 특징으로는 뭐 커스비 퓨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협성이 있게 된 거고, 라페가 있을 수 있고 어센딩 월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바이커스피드 아오틱 밸브의 타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면서 타입 0부터 타입 2까지 나누며,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타입 1, 그 중에도 레프트라이트 퓨전이 있는 타입 1에 LR 퓨전이 70%로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이커스피드 아오틱 밸브가 무엇이 문제냐고 물어보실 때 가장 많이들 말하는 게 타원형이기 때문에, 똑같이 완벽한 구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열리고 조금 빨리 닫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EOA나 밸브 오프닝 타임, 클로징 타임에서 트리커스피드보다 제한점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뭐 크게는 50%까지 EOA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쉐어 스트레스가 한쪽으로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울타가 커질 수 있는 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커스피드 밸브 를 시술함에 있어서 무엇을 주의하냐를 좀 궁금해들 하실 텐데, 이 표에 보시면 탑의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입니다. 이 표가 그 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특히나 바이커스피드 밸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 특히 럽처나 파라밸브라 리키즈를 조심하면서 시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리커스피드 밸브랑 바이커스 밸브랑 밸브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하냐는데, 일단 밸브 사이즈는 저희는 애뉴루스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바이커스피드 밸브는 커미셔 디스턴스랑 애뉴루스의 모양에 따라서, 테이퍼 타입은 커미셔 디스턴스에 맞춰서 밸브를 측정하는 게, 밸브를 셀렉션하는 게 가장 아이디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사이징이 일어날 경우에는 럽처의 위험성이 있고, 다운사이징이 일어났을 땐 파라밸브라 리키지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커스피드 밸브의 시술에 있어서는 트리커스피드 밸브의 시술에 있어서보다 좀 더 정확한 밸브 사이즈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얘기한 내용인데요, 뭐 완벽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요 양 옆으로 파라밸브라 리기 생길 수 있는 찬스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커스 밸브를 가진 환자에 있어서 탑이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표인데, 초반에 있어서 탑이가 시작할 때 있어서 바이커스 밸브는 제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외군이었습니다. 탑이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탑의 초반 연구에서는 바이커스로 나올 티밸브의 환자들은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인체 탑이가 처음으로 적용한 환자가 바이커스 밸브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커스 밸브가 처음에 탑이에서 제외군이었지만 탑이의 시작은 바이커스 밸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제네레이션들의 밸브가 나오고 있고 밸브가 발전됨에 있어서 바이커스 밸브도 트리커스 밸브만큼 탑이 시술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에볼루트 R 같은 경우에는 풀리 그 리캡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 조절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게 생겨서 바이커스 밸브를 시술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피엔에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를 댐으로써 파라밸브랄 리그의 찬스를 줄였으며 로투스는 두 회사의 장점을 가지고 출시를 했지만 뭐 이런저런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서 현재는 뭐 월드 시장에서 철수한 상태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탑이 인디케이션에도 바이커스 밸브는 충분히 탑이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메트로닉에서 시행한 스터디고요. 에볼루 로우리스크 바이커스 밸브 스터디인데 뭐 총 1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뭐 요 150명의 환자를 시행했으면서 나이는 70세가 평균이었고요. NIH 클래스는 4 정도가 4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뭐 충분히 EOA도 확보가 됐으며 미그레이티도 7까지 나눠졌고 아웃컴 또한 좋은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메트로딩에서 발표한 연구만 따지고 보면 에볼루스를 이용한 바이커스 밸브 치료도 트리커스피드 밸브의 환자보다 떨어지지 않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 사피엔 에드워드 회사에서도 사피엔 3를 가지고 연구했을 때 뭐 충분히 좋은 아웃컴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사피엔 3 트라이얼과 비교했을 때도 뭐 큰 차이 없이 좋은 치료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논문이 비트란 논문인데 이제 벌룬 익스텐더블 스텐트랑 셀프 익스텐더블 스텐트랑 그러니까 밸브랑 비교를 한 연구인데요. 뭐 이 연구에서 재밌는 건 결과인데 결국은 이 벌룬 익스텐더블 에올틱 밸브를 사용한 환자들에 있어서는 럽처의 위험성이 컸으며 에볼루트 R을 가지고 연구한 환자에 있어서는 파라밸브랄 리그의 위험성이 컸다라고 발표가 된 논문인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 논문도 바이커스 스피드 밸브의 환자만 가지고 치료한 논문 중에는 꽤 좋은 성과를 냈고 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드워드사와 메트로이사를 가지고 저희가 시술한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에볼루트R을 가지고 치료했고 어느 위치를 해서 밸브를 선택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케이스인데요. 뭐 T에서 보시면 바이커스 스피드 밸브가 확인되고 있으며 레프트라이트가 퓨전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T에서 보이는 것도 하나의 라벨을 가지고 있고 퓨전이 된 것을 보이고 사실 이게 스롬보스인지 식 리플렛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에누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1mm 밸브가 맞았고 그 위에 커미셜로 가서 5mm, 8mm를 봤을 때는 29 밸브가 조금 더 아이리얼하게 느껴져서 저희는 결국은 29 에볼루트 R로 치료를 시행했으며 뭐 포스트 벌리닝까지 해서 파라밸브랄 리그 없고
위치도 적당해서 좋은 치료 결과를 가지고 맞췄습니다. 뭐 포스트 T에서도 릭도 없고 어디 엎쳐댄 데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벌룬 익스펜더블 스탠트, 그러니까 사피엔 3를 가지고 시행한 영상입니다. 뭐 이 환자도 아까와 같이 명확하게 바이커스 피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보기에 따라서 바이커스 피드처럼 보이는 뷰가 이렇게 존재를 했기 때문에 바이커스 피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시술을 진행했으며 라페도 존재했고요. CT에서. 그래서 뭐 특별한 차이가 없게 뭐 트리커스피드 밸브 치료하는 것처럼 똑같이 치료를 했고요. 사피엔 3를 26mm 이용해서 14% 오버사이징 인덱스를 보였으며 뭐 시술 후에도 릭도 없고 아울티 럽처도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뭐 파이널 영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결국은 바이커스피드 밸브의 환자도 더 이상은 이제 탑이에 익스클루전 될 수 없다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구의 발전, 그러니까 밸브의 발전과 시술자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맨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커스피드 에오틱 밸브를 가진 그룹군 자체가 조금은 어리고 조금은 연거 환자들이기 때문에 치료함에 있어서도 조심을 해야겠지만 앞으로 여명을 생각한다면 추후 포스트 퓨처 플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동준 선생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바이커스 피드에 대한 내용 발표해 주셨습니다. 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이어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코멘트를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 바이커스 피드 젊은 분들이 많죠. 또 타입 5 이런 경우는 또 탑이하기도 사실 좀 까다로운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젊은 환자한테 탑이를 뭐 50대, 60대에 탑이를 하게 되면요, 선생님. 네. 나중에 밸브 인 밸브를 한 찬스가 또 있겠죠. 심지어는 한 번 더 할 찬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바이커스피드니까 탑이를 하겠다 말겠다라기보다는 뭐 종합적인 거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페리페랄 나이, 뭐 라페 뭐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데 수술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젊은 분 같은 경우는 티슈 밸브로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탑이를 하고 그래도 탑이가 이제 밸브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밸브 인 밸브로 하는 건 어떨까라는 걸 좀 요즘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바이커스피드 탑이할 수 있을까 젊은 분 탑이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백성일 선생님. 네, 이동규 선생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그 뭐 바이커스피드 밸브 그 스타디한 거 있잖아요. 배트 스타디? 네, 맞나요? 비트 스타디래요. 네. 네. 거기에서 사피엔을 럽처가도 높고 그다음에 그 에볼로 R은 그 파라벨로 리키지가 높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왜 럽처가 높고 그 일단 이유 사피엔과 에볼로스로 접근하기보다는 에볼로 밸브는 일단 셀프 익스텐더블 밸브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아울타의 완벽한 구형이 아니라 약간 오발 쉐입 에 있어서 오발 쉐입의 완벽한 구형의 밸브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양 옆으로 셀 수 있는 찬스가 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사피엔의 같은 경우는 벌룬 익스템은 벌룬 익스펜더블 스탠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벌룬을 가할 수 있는 압력을 가지고 힘이 없어진 아울타 월을 찢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코로나리 럭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지금 그 이동수 선생님 발표해 주신 내용 굉장히 좋고 스터디를 여러 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다 그 RCT로 하기가 좀 어려운 스터디들이에요. 수술하고 탑이를 비교하기도 어렵고 밸브 디바이스 간의 비교도 어렵기 때문에 뭐
이 서브그룹으로 어날리시스 하거나 리트로스펙티브 하게 한 데이터라서 뭐가 이 스터디 하나만 갖고 뭐가 좋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의 1세대 그 디바이스 XT나 코어밸브에 비해서는 지금 사피안이나 에볼루 알프로는 그 스커트가 있고 그래서 파라밸브로 리도 줄었고 이 디플로이를 S3로 했을 때에 대한 세이프티가 어느 정도 러닝 커브를 그려서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뭐 못하진 않는다. 하지만 저희가 선택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강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연자는 신촌 세브란스 백성일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강의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은 이제 What should we care about during the mitral clip procedure에 대해서 저희 세브란스 병원의 이건재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건재 선생님. 신촌 세브란스 병원 중재수술 영사 파트 방사선사 이건재입니다. 이제 제가 마이트라 클립 시술을 하면서 우리가 뭘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최대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배제하려고 했지만 그 각 단계별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을 이제 적성하다 보니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중복된 점 어느 정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DMR과 FMR의 차이를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DMR과 FMR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DMR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문제가 없이 그냥 노령화에 따른 해부학적 결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MR로 이제 코로나리 디지 발생하면서 이제 디지너러티브 MR 있고 그다음에 또 프라이머리 MR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코로나리 디지즈나 뭐 합병증으로 LV 디스펑션, 다일레이션에 의해 발생하는 펑셔널 MR 또는 이제 세컨더리 MR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디지너러티브 MR인 프롤랩스와 플레일이 있는데 프롤랩스 같은 경우에는 리플렛이 LA로 이렇게 살짝 말려서 들어가는 타입의 프롤랩스라고 하고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존재하는 코다나 텐더 같은 이제 주변 조직이 럽처되어서 발생하는 MR을 얘기하고 펑셔널 MR은 이렇게 LV 디스펑션이나 LA가 다일레이션 되어서 이렇게 코어테이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MR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제너러티브 MR과 FMR에 대해서 이제 셋달펑 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트랄 클립은 다른 프로시저와 달리 이렇게 리프트와 스타빌레이저를 이용하여서 디바이스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미드스터넘과 리프트의 거리를 80cm 두도록 해야 되고 그 이유는 이제 SGC라는 가이딩 카테터 여기 앞에 보이는 SGC라는 가이딩 카테터가 80cm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SGC의 팁이 LA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LA 깊숙이 위치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처리하게 되면서 시술을 하게 되므로 이렇게 환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스타빌레이저를 앞으로 밀면 라테랄 사이드로 카테터가 이동하게 되고 뒤로 풀백하면 메디알 사이즈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리프트에 의해서 약간 이제 폭이 높기 때문에 아크릴판을 이용하여서 오퍼레이터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트랄 클립을 매니플레이션하는 디바이스는 여기 앞에 보이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높까지가 SGC 스티어러블 가이딩 카테터라고 하고 그리고 요 뒤에 보이는 CDS 클립 디바이스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체를 돌리면서 요 CDS, SGC 자체를 돌리면서 바깥으로 돌리면 이렇게 안테리어, 안으로 돌리면 포스테리어 이렇게 카테터의 움직임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노브를 이용하여서 어느 정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퍼펜디큘라리티나 트라지터리 같이 우리가 궤적을 맞출 때 많은 도움을 궤적을 맞출 때 사용하는 노브이고 이렇게 또 M노브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메디알, 라테랄 사이드로 또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이렇게 AP 노브를 이용하여서 안테리얼 포지션으로 해서 저희가 하이트를 얻고 또 하이트를 또 낮추거나 하면서 사용하는 노브입니다.
마이트랄 클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다양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많은 종류의 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메이저 블리딩이나 탐포네이드와 인하스피럴 데스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외에도 스트로크, MI, 에어 엠볼리즌 등이 있었고, 또 이제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컴플리케이션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이는 이제 디바이스의 발전과 시술의 경험으로 점점 줄어들었고, 점점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그 디바이스의 사이즈에 대한 제한 때문에 아직까지는 컴플리케이션이 어느 정도 더 존재하고 있습니다. SGC의 크기는 24프렌치로 한 8.1mm 정도의 큰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베인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피모럴 아테리에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프리클로즈와 소노가이드 펑처를 사용하면서 AV 피슐라도 함께 예방하고 있고, 또 이제 펑처할 때또 피그테일 카테터를 NCC 위치에서 랜드마크로 사용하기 위해서 라디알이나 피모럴 아테리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이렇게 바스쿨러 액세스를 하면서 발생한 컴플리케이션은 없었습니다. 셉탈 펑처는 마이트랄 클립 시술의 뭐 플로로스코피 타임이나 시술 시간을 좌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레코멘더 되는 위치는 포스테리어 미디 포지션이고, 그다음에 마이트랄 밸브와 하이트를 DMR에서는 4에서 4.5cm 레코멘드하고 있고, 셉탈 펑처하면서 발생하는 컴플리케이션은 이제 퍼프레이션, 아오르틱 인저리, 페리카디얼 이퓨전, 이아트로제닉 ASD가 있으며, TE 가이드와 플로로스코피 가이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코를 보시는 이제 교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상적인 위치에 펑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는 이제 이렇게 RAO와 LAO 뷰를 이용하여서 세탈 펑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심장이 저희가 사진으로 볼 때는 평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심장이 약간 라이트 쪽으로 솟아 있기 때문에 RAO 뷰를 돌렸을 때는 이렇게 포사와 퍼스터를 이렇게 펴서, 세트물을 이렇게 펴서 카테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LAO를 돌렸을 때에는 이렇게 세트물과 이렇게 수직이 되기 때문에 카테터가 이렇게 직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그테일이 들어감으로써 아우타의 랜드마크를 통해서 이렇게 포스테리어에서 위치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퓨전이 저희 시술 중에 이퓨전이 발생하여서 센트시스를 진행하면서 이제 클립을 진행하였었습니다. 포스테리어 미드가 아닌 다른 방향에서 펑처가 될 경우 디바이스를 조작하는 데 이제 상당한 어려움과 더불어 많은 많은 위험이 노출된 상태에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레커멘드되는 위치에서 펑처했을 경우 대부분 이렇게 클립과 리플렛이 수직된 방향에 이렇게 리플렛 방향이 바르게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렇지 않을 경우 디바이스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리플렛들을 건드리면서 또 다른 이제 예상치 못한 컴플리케이션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포스테리어 미드 위치에 정확히 셉탈 펑처를 하게 된다면, 여기 보시는 클립 암과 리플렛이 이렇게 평행하게 위치하고, 이렇게 디바이스도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안테리어 스테리어 위치에 적절하지 못한 위치에 펑처하게 되면 이렇게 아우타를 감싸는 모습으로 카테터가 들어가고, 이렇게 리플릿도 이렇게 안테리어 리플릿에만 평행이 되고, 포스테리어 리플릿에는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 리플릿을 찝으면 또 한쪽 리플릿이 빠지고 계속 이렇게 시소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프트 사이드로 이제 큰 디바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디바이스 프랩을 할땐 스트로크와 이제 에어 엠볼리즘과 같은 컴플리케이션을 막기 위해서 항상 계속 에어를 제거해야 되고, 신중하게 이제 뭐 더블 체크 이상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디바이스 매니플레이션이 이상이 없는지, 이상 없이 작동이 잘 되는지, 그리고 디바이스가 몸속에 들어갈 때 퍼폴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항상 에코와 플로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 디바이스를 익스체인지 할 때는 이렇게 항상 리거지를 하면서 안에 진공 상태가 되지 않도록 에어 엠볼리즘을 항상 예방해야 됩니다. 또한 SGC 안에 CDS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스트레이드 포지션을 맞추게 되는데, 이는 이제 이렇게 CDS가 들어가면서 앵글이, 여기가 이제 앵글이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된다면 디바이스의 서포트 백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술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클립이 들어가면서 항상 확인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라젝터리를 통해 시스템과 리플렛의 궤적을 맞추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셉탈 펑처만큼 이제 성공적인 시술 여부의 중요한 과정인데요. 이렇게 스트레이들 포지션을 지나서 CDS와 리플렛 위에 이렇게 두고 3D로 확인을 하면서 클립과 리플렛이 수직이 되도록 위치를 하고, 만약 이렇게 위치가 많지 않다, 위치가 맞지 않다면 이렇게 여기 지금 만약 이 사진이라면 클립을 클락으로 돌려서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클립이 LV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암이 어느 정도 펴져 있는지도 확인하고, 또 이게 클립이 돌아가지 않는지, 클립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확인하면서 주변 조직의 컴플리케이션을 예방해야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클립이 디플로이된 상태지만 클립이 디플로이하기 전에 양쪽 리플릿이 암에 잘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또한 리플릿이나 코다가 말리거나 또 이제 다른 럽처 등 문제가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을 하고 MR 리덕션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싱글 리플릿 디테치먼트나 코다나 리플릿 같은 주변 조직에 발생한 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더블 체크 이상으로 확인하고 디시전을 내려야 하고, 이제 디플로이 후에도 팁이 이렇게 끝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플로로와 에코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이제 SDC 안으로 빼고 리거지 하면서 안에 에어를 예방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풀이고 클립이 하나 들어갔을 때, 그리고 클립이 두 개 들어갔을 때 이렇게 MR 리덕션이 현저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클립을 시행하기 전 이제 클립을 하나 넣었을 때, 클립을 두 개 넣었을 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MR에 나타낸 이제 V웨이브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싱글 리플릿 디테치먼트랑 이제 반대쪽 리플릿을 이제 계속 삽입하면 이제 리플릿을 잡다 보면 한쪽 리플릿 하나가 삽입돼 죄송합니다. 이제 리플릿을 이제 저희가 클립 암으로 잡을 때 한쪽 리플릿에만 이제 잡혀진 것으로 삽입되는 것을 말하고 이제 영상의 질이 좋지 않거나 리플렛 사이에 갭이 크거나 클립이 미스매치 되거나 또 이제 시비어 프롤랩스나 플레이어 세그먼트에서 이제 발생할 찬스가 높고, 이제 이것은 이제 리플렛을 잡는 도중에 에코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섬세하게 확인하고 리플렛이 클립 암에 양쪽 다 제대로 뭐 3mm, 5mm 이렇게 제대로 삽입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것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디바이스 사이즈도 이제 많아지고 다른 업체에서 디바이스가 나온다면 이제 이 SLDA는 앞으로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센터에서 최근에 시행했던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LV고 LA가 이렇게 상당히 다일레이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커멘드 됐던 이제 4에서 4.5cm이 되는지 하이트를 확인했지만 하이트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6.3cm이나 됐기 때문에 이 하이트를 보상하기 위해서 셉탈 펑처 위치를 안테리어 스페리어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4.2cm을 맞춰서 시술을 하였지만,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립이 이렇게 아우타를 허갱해서 들어갈
들어가서 이렇게 클립이 AML을 잡으면 PML이 빠지고 이렇게 PML을 잡으면 AML이 빠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서 되게 시술 시간이 되게 길었었는데 결국에는 클립 두 개를 삽입하여서 시술을 잘 마무리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시저 전으로 프로시저를 확인해야 하고 이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프레셔는 LA 프레셔의 V-웨이브인데요. 이제 V-웨이브는 와이트랄 밸브가 열리기 전에 패시브 필링을 나타내는 단계로 LVS 축으로 이제 와이트랄 애뉴러스가 LA 쪽으로 당겨져 가면서 LA가 확장될 때 이제 펄머나리 베인의 혈류가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파형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트랄 밸브의 코아프테이션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LVA에서 LA로 이제 혈류가 역류되면서 MR이 발생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V-웨이브가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끔 이제 저희가 프레셔를 재면서 이 사람은 MR인데 CBO MR인데 V-웨이브가 크게 라지 커브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리 디지즈나 HCMP나 이제 하트펠로에서도 보일 수 있는 또 커브이고 또 LA 다일레이션의 기간에 따라 리플렛의 컴플리언스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MR이라고 해서 무조건 V-웨이브가 크게 나타나야 돼. 이런 것은 좀 절대적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러닝 커브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마이트라 클립 시술은 이제 레프트 사이드에서 이루어지고 카테터의 이너 다이아미터가 크기 때문에 매니플레이션 동안의 에어 엠볼리즘이나 이제 혈전 형성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프랩할 때나 익스체인지 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이제 에어를 방지해야 되고 시술 동안에서 이제 앞에 뒤에 있는 그 GC 챔버에 의해서 뭐 에어가 들어간지 확인을 해야 되고 디바이스를 계속해서 이제 플러싱하고 ACT를 유지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경험했던 케이스인데요. 이제 에코에서 보면 이렇게 뭐 셀라인이 들어갈 때처럼 이렇게 차는 것이 보이지만 사실 저희는 이것이 이제 셀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프로시저를 진행하였지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ST 엘리베이션이 되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결과 저희는 이제 RCA를 CAG 하였지만 이렇게 에어 엠볼리즘에 의해서 오클루전 된 것을 이제 확인하였고 이제 바로 가이딩을 걸고 이제 바로 저희는 이제 쓰름 부스를 통해서 에어를 석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플로우가 생겼고 이제 환자의 이제 바이탈이 또 나빠지기 시작해서 템포라리 페이스메이커를 넣고 스테이블 되기까지 기다린 다음에 클립을 넣었고 그다음에 어펜디스에도 혹시 모를 에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엠보이 카테터를 이용해서 또 석션을 하였고 이렇게 환자의 바이탈은 스테이블한 상태로 프로시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디바이스 프랩이나 매니플레이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교체해야 되고 교체해서 이제 시술을 진행해야 되고 또한 이렇게 바스큘러 액세스나 세탈 펑처나 클립 오리엔테이션, 글라스 플레이 이렇게 각 단계별로 나눌 수 있지만 항상 모든 과정에서 소노 가이드 아래 진행되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트팀의 커뮤니케이션이 환자의 컴플리케이션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시술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건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메이저는 아니고 뭐 아산병원하고 저희 병원하고 주로 이제 마이트랄 클립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자주 들어가고 있는데 마이트랄 클립이 준비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 각각의 디바이스를 새롭게 조합해서 연결하다 보니까 에어를 빼는 게 상당히 많이 힘든 작업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혹시 이 본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패널 선생님. 네. 네, 신유화 선생님. 예,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마이
트라이 클립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추후에 김재희 교수님도 관심이 많아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타비처럼 사전 미팅을 마이트라이 클립을 할 때도 사전 미팅을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캐스트랩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하나는 아까 뭐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TE 가이드가 굉장히 매트라 클립에서는 프로시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셉탈 펑처 할 때부터 클립을 갖다가 인서션 하고 클리핑 하는 데까지 모든 과정이 플로로스코프도 중요하겠지만 TE 가이드가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TE 가이드 할때 어떤 그 교수님들이 커멘트를 할때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 그 프레셔 커브를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우리가 그 클립을 했을 때에 그 엔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어떻게 해서 이 마이클 클립이 석사하게 성공이 됐는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 그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너무 방대하게 질문했지만 네, 하나씩 질문이 설명을 좀 방대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할수 있는 거 답변해 보시겠어요? 일단 저희는 탑이 미팅 하면서 같이 이제 마이트라 클립 미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 네. 좀만 뒤로 가서 아, 네. 예, 좋아요. 예. 이제 아무래도 교수님들 시간에 맞추기 어려워서 저희는 탑이 미팅이 잡힌 날에 마이트라 클립 미팅을 같이 잡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캐스트랩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는 이제 앞 밑에 환자 밑에 깐을 아크릴판이나 리프트나 스티블라이저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업체에서 이제 준비해오기 때문에 저희는 뭐 따로 준비할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수님들께서 이제 TE 보실 때 커뮤니티 할때 저희가 체크할 것은 사실 워낙 이제 전문가이신 교수님들끼리 하시다 보니까 사실 뭐 저희가 체크할 것은 저희가 이제 T 에코를 체크하기보다는 옆에서 이제 그 T의 이제 챔버에 에어가 차는지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에어 엠볼리즘 이슈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T를 보면서 중간에 이제 에어가 들어가는지 위주로 저희 확인하고 있고 이제 뭐 석세스는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석세스 유무를 보고 있는 건 에코를 통해서 칼라 도플러 통해서 MR 리덕션이 있는지 그리고 미인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얼마나 또 떨어졌는지 에코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 맥랩 통해서 프레셔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캐스랩에서는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왜냐하면 디바이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뒤에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에어를 다 빼고 조립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캐스랩은 좀 좁다. 좀큰 캐스랩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이트라 클립이 떨어졌을 때 엘브를 날아갔을 때 그래서 대처 방안이 캐스랩에서 할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럼 백업이 어려운 거잖아요. 서전 백업이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설명 잘해주셨는데 디시전 말씀하신 그대로 TE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처음에는 MR이 이만큼 이만한 홀로 이제 쇽쇽 지나갔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를 클립을 잡는 거예요. A to P2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두개 되겠죠? MR을 리덕션 하는 거예요. 약간 줄여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지. 완벽한 치료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잠깐 덧붙여도 될까요, 선생님? 예, 노준 네, 선생님. 일단 저희도 하트팀 디스커션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 언제 끝내냐? 이거는 시비어 MR이니까 타겟은 마일드 MR로 줄이는 게 최선의 목표입니다. 근데 프로시저 중에 이게 원치 않게 마일드로 줄이고 싶어도 이게 마일드에서 모더레이트 사이는 오퍼레이터가 판단하는 거니까 일단 타겟은 마일드입니다. 이 디바이스는 엣지 디바이스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디바이스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네, 선생님. 예, 김준 지금 선생님. 예, 서울 아산병원 심혈관중심실 예. 김준사가 갑니다. 이게 이제 해보신 병원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캣방에 있는 직원들이나 교수님들이 막 주도적으로 많이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프로시저더라고요. 주로 에코 선생님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디펜던트 하고요.
그래서 막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뭘 준비를 해줘야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한 가지 뭐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에코 선생님이 오랜 기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포지션 잡는 거, 그다음에 T 프로브를 좀 편리하게 거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발표하신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많은 케이스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좀 컴플리케이션 생겼던 마지막 그 슬라이드, 뭐그 에어 엠볼리즘 생긴 거는 굉장히 좀 저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그 문제점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 이외에 혹시 뭐 겪었던 어떤 컴플리케이션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필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팁 같은 거 혹시 주실 만한 이벤트가 있으셨는지요? 너무 모호한가요? 사실 제가 여기 준비했던 페리카디아 리퓨전이랑 에어 엠볼리즘 두 개를 경험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에어 엠볼리즘을 겪은 게 이제 가장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 엠볼리즘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다시 이제 처음에 마이트라 클립을 시작할 때처럼 그때로 돌아가서 이제 교수님들도 더 더블 체크 이상을 확인하고 어디서 이제 뭐 셀라인이 더 떨어지는지 어디서 에어가 더 차는지 이런 거 요즘에 좀더 세심하게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에어 엠볼리즘을 예방하기 위해서 프레셔백을 이용해서 계속 셀라인을 플러싱, 카테터 플러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컴퍼니 레커멘드는 그 프레셔백의 프레셔가 한 250에서 300mM 이상으로 유지를 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A라인에 그 프레셔 키트를 연결할 때는 환자의 그 아터리얼 프레셔보다는 약간 높은 정도로 프레셔백의 프레셔를 유지하면 되는데, 요 카테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어 엠볼리즘이 생기면은 이렇게 리스키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프레셔, 그래, 컴퍼니 레커멘드 하는 대로 그 프레셔백의 프레셔를 가능한 높게 유지를 그할수 있도록 해서, 그 플러싱 되는 그 드립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커먼한 컴플리케이션은 디바이스가 코다에 걸린 게 가장 디제스트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가 클립이 리플렛을 찝었는데, 리플렛에서 다시 풀려고 하지만 풀리지 않았을 때, 그때 가장 큰 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외에는 생각보다 이 마이트라 클립 프로시저가 굉장히 스테이블합니다. 스테이블하고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탈이 흔들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잘하시니까 그러겠죠, 뭐. 저희는 약간 좀 그런데. 하여간 뭐.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세탈 펑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프로시저의 맞아요, 맞아요. 절반이 위치에 따라서. 세탈 네. 펑처인데요, 저희는 항상 RF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브로큰 니들의 보비 팬을 대서요. 왜냐하면 이거 푸시를 하게 되면 밀립니다. 정확한 펑처 위치를 에코로 잡아주거든요. 저희는 피그텔로 확인하지 않고 에코에서 찍어준 포인트에 펑처를 하는데, 이게 세탈 리드를 밀때 밀리지 않기 위해서 보비로 RF 에너지로 뚫고 가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중요한 힌트라고 포인트, 하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이제 이것으로 마실까 하는데요.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패널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TCTP 파트 2, 벨벤 클립에 대한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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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